자, 이번에는 49 파트 합니다. 요 조금 어려워. 요 조금 어려워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동사 중에 우리 조동사를 좀 배울 거야. 동사 중에 조동사를 좀 배울 건데. 자, 동사 그러면은 뭐뭐뭐 다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먹다, 자다, 입다, 뭐 이다,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종류를 나누면은 몇 가지로 나눠지지? 세 가지. 제일 대장이 이제 조동사거든. 조동사, 그 다음에 일반 비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지. 제일 많은 거는 일반 동사야. 먹다, 자다, 입다 이런 모든 거는 다 일반 동사다. 비동사는 뭐 MREG에서 이다, 있다, 뭐뭐 하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거.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 배우는 이제 조동사인데, 조동사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조동사거든. 자, 조동사인데, 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 동사 보이지? 이게 뭐 잃어버리다, 가다, 오다, 뭐 짓다 이런 것들이 다 일반 동사거든. 일반 동사인데 이 동사보다 앞에 뭔가 하나 썼지? 저런 것들이 이 조동사인 거야. 자, 예를 들면 주어가 있다. 뭐가 이렇게 하면은, 자, 먹는다라는 일반 동사를 쓰는 거야. 먹는다가 뭐지? 이이샤. 그러면 그 앞에다가 뭐히 이렇게 써. 여기다 조동사를 쓸수 있어. 이렇게 조동사. 이건 일반 동사를 썼네. 일반 동사. 그럼 먹는다에다가 앞에다가 붙이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할수 있다를 붙이려고 그래.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 can을 쓰면 돼. 먹을 거다 이러면은 뭘 쓰면 돼? will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일반 동사나 비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조동사를 써주면 뜻이 조금씩 바뀌어. 그래서 조동사는 일반 동사나 비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 요런 게 조동사인 거야. 그래서 뭐할수 있다, 할 거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인 거지. 자,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can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조동사고, 여기서 그런 것들 보여 안 보여? 그치? 여기는 she comes to the party, 파티 온다인데 조동사를 can 하면, can come 하면 올수 있다고, can't 하면 뭐야? 올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조동사를 앞에다가 붙이는 거야. 이런 게 조동사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앞에서 이렇게 have pp 배웠지? have pp 배웠어 안 배웠어? 뭐뭐 했다 이 말이야. 현재 뭐 했다 이 말이야. I have lost 하면은 이건 뜻이 없어. 그냥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를 잃어버렸다, 뭐 했다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이렇게 쓸 적에 have pp를 쓰는 거야. 이런 뜻이 있어 없어? 뜻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have pp 할 적에 저렇게 have나 has나 이런 것들을 조동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have pp 뭐 이렇게 했을 적에 두 번째 이런 것도 조동사고 요것도 조동사라고 그러는 거야. 조동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안 잃어버렸다 하면 어떻게 쓰겠어? 조동사는 조동사 뒤에 not을 쓰니까 안 잃어버렸다는 뭐야? 어떻게 쓸까? don't 쓸까? haven't 쓸까? 조동사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니까 I haven'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I haven't lost 하면 안 잃어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호텔은 이랬는데 10년 전에 지어졌다 이랬는데, 자, 이건 비동사지. 비동사지만은 사실 이렇게 호텔은 지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뭐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쓰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비동사를 쓰는데, 이건 비동사지만은 사실 조동사처럼 저렇게 쓴 거야. 이것만 쓰면 뭐야? 누가 지었다 이런 말이고, 뭐가 지어지게 되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비동사를 쓰고 뒤에 과거분사, 과거완료를 쓰는 거야. 그러면 지어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때 이건 비동사지만 마치 조동사처럼 쓰인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런 걸 수동태라고 그래. 세 번째, 비동사 플러스 이렇게 과거완료 쓸때요 비동사도 이렇게 조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안 지어졌다 하면 어떻게 돼? 비동사든 조동사든 뒤에 not을 붙이지? 그래서 wasn't 이렇게 쓰면 되겠지. wasn't 이렇게 쓰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의문문이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두 더즈로 묻잖아.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을 쓰는데, 의문문 쓸 적이나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나 이런 거 쓸 적에 두 더즈 쓰지. 요건 뜻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묻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조동사라고 그래. 그래서 왜 너는 집에 가는 걸 원하니? 이럴 때, 아,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문일 땐 저렇게 두 더즈를 쓰는구나. 그래서 이게 일반 동사가 이렇게 왔을 때 네 번째 거는 앞 일반 동사에 이렇게 두나 더즈 같은 이런 것들을 붙이면, 아, 이것도 조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네 가지 배웠는데, 요런 네 가지 뭐 뜻과 그것들 해보도록 하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요런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봐. 여기다가 또 네 개 해가지고 요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조동사를 활용해 가지고. 자, 여기도 물어보는 말이 왔어. Have you locked the door? 이건 조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have pp는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는 앞으로 와야지 의문문이 되지. Have you locked? 문 잠궜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잠궜으면, 조동사로 부르면 조동사로 대답해야 되는 거야. 잠궜으면 Yes, I 조동사로 대답하랬지? 그래서 have. 안 잠궜으면 No, I haven't.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Mike was working, but Emily was. 자, 여기다가도 이렇게 조동사를 썼어. 마이크는 일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에밀리는 일했다. 이런 말을 쓰려고 그래. 그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Emily was working. 이렇게 써야지 더 정확하지. 자, 그런데 요것만 딸랑 써도 돼. 뒤에 원래 말은 Emily was working 이렇게 했는데 working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여기 비동사 들어간 거면은 여기 비동사 하나만 딸랑 써주면 되는 거죠. Emily was working 이럴 때 was니까 그냥 was만 딸랑 쓴다. 이렇게 되면 돼. 그 다음에 Jessica could lend me the money. 제시카는 빌려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그러나 그녀는 안 그럴 거야. 자, 이렇게 조동사만 딸랑 하나 남겨놓는 거야. 왜냐면 이만큼을 안 쓰는 거지. She won't lend me the money. 하지만 안 빌려줄 거야. 그래서 요 조동사만 딱, 조동사만 하나 딱 남겨놓고, 비동사나 조동사만 하나 딱 남겨놓고, 뒤에는 생략을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조동사와 관련된 것들이야. 자, 저 세 개 했었고, 그 다음에 밑에 Do you like onions? 양파 좋아해? 자, 일반 동사니까 do로 묻지? 그럼 대답도 조동사에 대답하는 거지.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3인칭이니까 does로 묻네, 일반 동사. Does Matt live in Miami? 마이애미 살아? 자, 그렇게 살면은 대답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Yes, he does. 아니면 No, he doesn't. 해서 does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did를 써도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사안이고 옛날에 살았니 하면은 살았니 이런 일반 동사일 적에는 do, does, did로 해주거든. 그럼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럴 때는 일반 동사일 적에는 이렇게 씁니다. 아까 비동사일 적에는 비동사로 쓰지, 조동사는 조동사로 쓰듯이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로 씁니다. 옛날에는 살았었는데 그러나 he doesn't anymore. 더 이상은 안 살아. 이런 말이 되는 것이야. 자, 저 두 개. 그 다음에 You're sitting in my place. 어, 너 내 자리에 앉아있어. 아, 아니야 이랬어. 아니야. 어, 맞아 이러면 Yes, I 비동사니까 Yes, I am만 쓰면 되는데 아니다니까 No, I'm not. 아니거든. 이렇게 쓰면 돼. You didn't lock the door before you left. 떠나기 전에 문을 안 잠궜다 했어. 일반 동사의 과거 didn't를 썼어. 아니야, 그랬어. 잠궜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Yes, I 일반 동사니까 과거를 쓰려고 그래. 그러면 잠궜어 하면은 Yes, I locked 대신에 Yes, I did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안 잠궜어 하면 No, I didn't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역시 두 개. 자, 문제를 보면, 자, 이걸 볼게. 자, 딱 보고 이제 아, 이거를 아 조동사를 찾아가지고 뭘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I wasn't tired but my friends were 이렇게 쓰면 돼. 비동사니까.
I like hot weather. 나는 뜨거운 날씨, 따뜻한 날씨 좋대. But Anna, Anna는 안 그렇다라고 그래. 자, 그럼 뭐야? 일반 동사니까. 주어가 3인칭이니까 뭐라고 쓰겠어? Anna doesn't. 이렇게 하면 되겠지. 원래 doesn't like인데, doesn't. Is Andy here? Andy 있나요? 5분 전에는 있었는데, but I think he's gone. He's gone. 가버렸다 이렇게 되지. 그럼 5분 전에 있었다 이러겠지. 자, 앞에가 무슨 동사야? 비동사지? 그럼 여기도 비동사 쓰면 되는데 5분 전이니까 과거니까 he was 5 minutes. 답은 적지 마. 그다음에 I haven't traveled much. 난 여행을 많이 안 했다. 자, 이거 조동사 썼어. 그러나 대는 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쓸까? 대는 했다. 조동사니까 뭐라고 쓰면 돼? have. 조동사만 하나 딸랑 쓰면 되는 거야. But then have. 이렇게. Hannah said she might come and see us tomorrow. 내일 보러 올 수 있대, 한나가. 그러나 I don't think 그녀는 내일 보러 올 거라고 말했지만 안 올 거야, 이렇게 말하겠지. 안 올 거야, 어떻게 쓸까? 조동사? 여기 쓴 게 아니라 I don't think she 안 올 거야. won't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안 올지도 몰라 이러면 she might not 이렇게 쓰거나 하면 되겠지. I don't know whether to apply for the job or not. 나는 모른다 그랬어. 그 일자리에 내가 구직 신청하다야. 구직 신청하다. whether는 뭐 일지 아닐지야. 그래서 그 일자리에 내가 구직 신청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이랬어. 그래 놓고는 do you think 네 생각엔 내가 구직 신청할 것 같아?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할 것 같아를 어떻게 쓸까? Do you think I 내가 할 것 같아? I will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할 것 같니? 조동사를 하나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Please don't tell anyone what happened.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말래. 걱정하지 마. 안 말할게지. 그럼 조동사 뭐 쓸까? 말할게 하면은 will이겠고 말 안 할게 하면은 will not 줄임말 won't 이렇게 쓰겠지. You never listen to me. 넌 내 말을 안 들어. Yes. 내 말 안 들어 했는데 yes라고 하면 듣는다는 얘기야. 우리말하고 좀 달라. 그래서 넌 내 말 안 들어 yes니까 아니야 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들어. 자, 조동사 뭐 쓸까? 일반 동사니까 뭐 쓰면 돼? 들어. I do 이렇게 쓰면 되겠지? Yes, I do. 난 들어. I usually work on Saturday. 토요일날 일하는데. But last Saturday. 하지만 지난 토요일에는 일 안 했다가 되지. 그럼 일 안 했다는데 일반 동사니까 뭐라고 쓰면 돼? Didn'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Do you think it's going to rain? 비 올 것 같아? 앞에 뭐라 쓰고? Take an umbrella just in case. 만약 대비해서 우산 가져가라 이랬어. 비 올 것 같아? 우산 가져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면? 비 올 것 같아? 어, 그럴 것 같아? 비 올 것 같아? 뭐라고 말하고? 우산을 대비해서 가져. 우산 가져가라. 우리말로 어떤 말이 들어가야지 어울리냐?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가져가라. 비 올 것 같아? 어, 그럴 것 같아를 해보자 그러면. 그럴 것 같아. 자, 어떻게 할까? 그럴 것 같아? 비동사를 썼잖아. It is going to rain이니까 비동사든 조동사든 딱 하나만 쓰면 돼. 그럴 것 같아. 뭐라고? It i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나머지는 직접 하도록 하고. 망했군. 저게 꽉 찬 건가? 촬영이 안 됐겠다. 촬영 안 됐다고요? 응. 왜? 저 뜻 다 못 적었는데요? 망.